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종수작이란기 관시의 유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강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5월 달이 되면은 작년에 발생했던 양도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슬슬 고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고를 해드려야 되니까 작년에 어땠나를 한번 돌이켜봤는데. 네. 그거 되게 좋아요. 그 매매한 일지들을 다 보면 아, 내가 왜 이때 이렇게 했을까? 아, 이때는 이렇게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되게 좋습니다. 그건 반드시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 복귀하는 네.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저를 지금의 저를 좀 돌아보는 네. 시기를 가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시장 중국도 한국도 오늘도 쏠림이 좀 있던 것 같은데 중국도 쏠림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소외되면은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조바심도 나고 일종의 포모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저도 나름 그 작년 대비해서는 아 뭔가 마음이 내가 되게 조급하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면서 좀 반성하는 네.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외 주식 뭐 홍콩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슬슬 준비하셔야 되니까 작년 매매했던 거 한번 보시면서 오늘날의 그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으실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제 저녁에 중국 저기 미국 ADR 가격이 폭등하는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예, 알리바바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뉴스가 나와서 이따가 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중국도 오늘도 바람잘 날 없는 하루였습니다. 오. 신인프라 섹터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신에너지 이런 거? 신인프라, AI, 뭐 5G, 이제 6G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로봇 등등 이제 중국은 한국은 배터리지만 중국은 이쪽 섹터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유지했었는데 네. 오늘은 최근 들어서 좀 안 좋다가 오늘 또 아침만 해도 많이 하라 그랬다가 다 돌려놓더니 막 급등하는 종목들도 나왔고요. 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같은 업종 내에서 같은 신인프라 뭐 AI, 5G 같은 업종 내인데도 불구하고 기업별로 어떤 건 하한가고 어떤 건 상한가고 예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또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섹터도 굉장히 오랜만에 초강세를 띄웠고요. 반면에 신인프라는 아니고 구인프라인데 도로랑 철도 놓는 나름 여기도 신인프라만큼은 아니어도 강한 흐름을 유지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빌빌대더니 오늘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시장은 그래서 상위종합지수가 0.16% 하락이고요. 나머지는 다 좋았습니다. 뭐 심천성분지수 0.13%에 과창호시지수 오늘 2.26% 반도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요. 어제 네. 급락했고 오늘 또 급등했고 여기도 정신이 없습니다. 네, 거래대금이 3일 연속으로 1조 위안이 넘었는데 오늘은 0.98조 위안 뭐 비슷했지만 어쨌든 1조 위안 밑으로 내려온 건 좀 오랜만이다 보시면 되고요. 달러 대비 여기에 위안 환율은 6.890 거의 껌딱지입니다. 이번에는 달러가 조금 약세인데 원화나 위안화는 별 반등은 없고 유로화나 엔화가 강세더라고요. 네. 네, 좀 그런 특징이 있었고 중국도 테마 위주로 좀 쏠리던 시장이 이 기업들 몇몇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중국도 4월 말까지였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을 지나다 보니까 좀 다음 주도할 섹터에 대해서 시장이 고민을 하는 모습들은 역력히 보이기는 합니다. 네. 중국 정부가 올해 양회에서 1분기 올해 목표 성장률을 5% 오르려 했는데 지금 1분기가 네. 끝나갑니다. 네. 이게 3월달 말이니까 결국은 성장을 위해서 가열차게 소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은 반등이 좀 더디다는 얘기들이 그렇지. 나오고 있고 네. 머지않아서 청명절 있고 저도 다음 주에 휴가 있는데 그리고 또 예. 5월달에 노동절 연휴 네.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하나 지우고 좀 남아 있는 거 살펴보면 가벼운 소비만 남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가벼운 소비냐 하면은 뭐냐면은 뭐 여행, 항공, 면세, 화장품, 의류, 백주, 음식료 그리고 플랫폼 소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항셍테크도 2.4% 오늘 장중에 4% 넘게 급등했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좀 반납했지만 여전히 강세로 거래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알리바바가 말씀하셨던 ADR에서도 급등을 했는데 오늘 알리바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는 13% 정도 상승해가지고 홍콩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는 네.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알리바바 관련된 공시가 있었는데요. 알리바바의 사업 부문을 6개로 나누고 이를 총괄하는 지주사를 세워서 지주사 세워놓고 6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독립적으로 이 6개의 사업 부분이 서로 독립적으로 자금도 조달하고 향후에 여기서 더 크면은 IPO를 통해 가지고 상장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한 포석이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6개의 사업 부문은 뭔가 하면은 해외 전자상 거래를 주로 하는 글로벌 디지털 그리고 AI와 데이터 센터 같은 것을 담당하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 상거래 주로 하는 타오바오나 티몰이죠. 이거 이제 중국 상거래 부분이 있고 물류를 이제 알리바바의 물류를 총괄하는 자회사가 차이냐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걸 따로 띄웠고요.
그다음에 배달 주로 대행하는 얼루머, 네. 예, 메이투원 댐핑 다음 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지도 서비스를 하는 에이맵이라는 회사들이 이제 알리바바 자회사인데 여기 묶어가지고 로컬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유튜브가 유쿠거든요. 네. 예, 유쿠를 이제 담당하는 디지털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사업 이렇게 네. 여섯 개로 나눴다고 합니다. 나눌만하죠. 원체 다 큰 회사들. 워낙 어마어마한 그리고 좀 네. 각각 시너지 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엮어가지고 나눠놓은 것 같은데, 다니엘 장용 현재 CEO는 이 지주사를 물론 담당할 거고요. 그 외에도 AI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사업부도 총괄할 예정이다라는 네. 외신이 있었습니다. 예. 회사에서는 이번 분할로 알리바바의 주요 사업부가 이전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향후에 스핀오프 해가지고 이게 따로 띄어가지고 IPO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들이 있고요. 블룸버그에서도 이번 알리바바의 네. 발표가 빅테크의 독점을 규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네. 이 주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향후에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도 같은 네.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평가를 했습니다. 예. 예, 어떤 기업이냐면 텐센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메타나 아마존 같은 독과점 기업들도 네. 예, 알리바바처럼 사업부 쪼개기 방식으로 이제 하자 그 네. 뭔가 이제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그 나라 정부들,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바라는 빅테크들의 이상적인 진행 방향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쪼개가지고 더 이상 이제 큰 독점. 이렇게 쪼개면은 이제 알리바바 갖고 주식 갖고 있는 회사 분들은 여러 개 회사로 회사가 나눠지겠네. 지금 저기 텐센트 갖고 있으신 분들은 배당으로 메이티원 디엠핑 주식 받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쭉 나눠져겠네. 그리고 나중에 또 상장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사업 부문을 나누는 거니까 주식으로 쪼개진 거는 아니지만. 네. 나중에 이제 상장하려고 그러면 다 쪼개야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뭔가 예, 다시 한번 네. 분할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사업만 나눴습니다. 예. 네. 중국의 최대 반도체 제조 파운더리 하는 기업과 전기차 기업이 어제 나란히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SMIC는 매출 495억 위안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1년 동기 대비해서 39%가 매출이 늘었고요. 예. 순이익 같은 경우는 121억 위안입니다. 그래서 13% 정도 YOY로 성장을 했는데 네. 작년 실적이 YOY로 분명히 늘긴 했는데 작년 마지막 4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YOY로는 14%. 그러니까 작년 전체가 39%니까 매출 성장은 조금 줄었네요. 더뎠고 네.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19%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 SEMI라는 곳에서 매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 지출이 올해보다는 21%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반도체 좋아지나요? 21%면 크죠. 네네. 네. 그러니까 올해는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됐었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은 또 다시 21%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했는데 네. 또 거기다가 지난 중국 개발 포럼 지금 끝났는데 예, 여기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이 ASML 베닝크 CEO를 만나가지고 중국과 ASML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수호에 앞장서자라는 의견을 공감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좀 중첩되면서 오늘 중국의 반도체, 특히 장비 섹터들이 폭등을 했는데요. 베이퍼 화창은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BID 같은 경우도 작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는 원래 이제 지난 1월 말에 잠정 실적 발표했고요. 온기로 이제 확정 실적 발표했는데 뭐 거의 비슷했고, 매출이 4,240억 위안,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80조 원 정도 되는데, 예. 이게 21년 대비 92% 늘어났습니다. 순이익은 166억 위안으로 3조 원. 예. 순이익은 YOY로 445%. 예,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예, 예, 예. 그렇지만 매출 대비 순이익 대비 매출을 보면은 이익률이 4%가 안 됩니다. 네. 그러네. 아니요. 아주 낮은 거죠. 아주 낮죠. 네. 아주 낮은 거예요. 네. 네. BID는 작년에 186만 대의 신에너지차, 하이브리드 포함한 건데요. 186만 대로 제일 많이 판매를 했고요. 작년 중국 전기차 판매의 3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같은 기간 테슬라도 131만 대. 근데 테슬라도 대단한 게 BID는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이지만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니까 예, 네. 예, 굉장히 선전했다 보시면 되고요. 예, 왕창푸 회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2월달 중국의 그 전기차 판매가 좀 전체적으로 부진했지만 BID는 올해 2월에만 이미 19만 대 이상 판매를 했는데 이게 작년 2월에 9만 대 판매했대요. 예, 예. 작년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판매가 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다. 중국 전체 시장과 또 다른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올해 중국 최대 자동차 회사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전기차 회사가 아니고 자동차 회사까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부터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서? 중국에서요? 화상으로. 아, 네, 민주주의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회의고요. 120개국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 터키, 튀르키예, 뭐 네. 이제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빠졌습니다. 대만이 참석을 했는데 미중 갈등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금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은 중국에 가 있고 차이잉원 현재 총통은 곧 미국으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미 거쳐서 미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그러면 또 이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으르렁거리겠느냐? 네. 사실 이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여유가 그렇게 있어 보이는 상황은 아닌 게 미국은 금리 올리면서 은행들 망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중국도 경기가 언제 회복될지 굉장히 지금 요원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굳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울 이유는 없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오늘 오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우크라이나로 초청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나 본데? 그 러시아를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가가지고 무기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물론 그 전에 이제 기존의 영토나 이런 것들을 반환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 국경을 좀 확정해가지고 화친을 하자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방이 이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정작 시진핑 주석 이번에 러시아 가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전쟁을 이어나가기 위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입을 닫았다는 게 이제 외신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도 여기서 시진핑 주석한테 조금 한 번 정도는 손을 내밀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좀 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전에 무슨 뭐가 교감이 오갔겠죠.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오라고 하겠습니까?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네요. 어떻게 될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쟁이 끝나면 상당한 치명타 심리적으로 이제는 실질적으로 영향 없죠. 유럽 가스가 내렸고 다 그래서 근데. 끝나면 상징적인 영향을 상당할 것 같네요. 네. 네. 중국 주도로. 아니 뭐 어디 뭐, 어느 나라 자본시장 모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전쟁이라는 거는 빨리 끝나야죠. 돈이 돈도 돈이지만 네. 어쨌든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전히 중국 내 언론과 중국 내 증권사들 보면은 여전히 계속 나오는 거는 AI, 5G, 이제는 6G까지 얘기를 합니다. 로봇도 얘기 나오고. 근데 뭐 이 섹터들 주도주긴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시즌 통과하면서 지금 예전보다 그 폭발력을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마치 전 이걸 보면서 예전에 이 방송하면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나 신재생 에너지가 영원히 오를 것 같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는 그런 시점이 오버랩되는데 물론 지금이 꼭지라고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한국이요? 아니요, 중국이요. 중국이요? 네, 한국은 네. 제가 격가지로만 보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중국의 그 이제 이 AI나 5G 뭐 관련되어 있는 테마 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혼자 돈을 못 번다는 공포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섹터들을 추격 매수하는 게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예,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칩니다. 내일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찐! 짜이찐.